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횡성 지역 의료법인 대표 50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7년 직원 3명의 임금 2,24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의료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 19명의 임금 1억 5천여만 원도 제때 주지 않았지만 해당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운영난을 겪어오던 해당 병원은 지난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